강의에 나온 치매 보험이 궁금합니다. 강의에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. 해지 시에 환급률은 어떻게 되나요? 그리고 납입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환급률은 어떻게 되나요? 세 번째 질문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네.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치매보험 해지 시와 그리고 사망 시의 환급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. 네. 네, 답변 드려볼까요? 네, 강의에 나온 이제 보험료 산출은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해요. 다만 이거는 20년이라는 납입기간 안에 중도에 해지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가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렇지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간 원금의 7, 80%, 8, 90% 이상으로 환급률은 나옵니다. 다만 20년 납하고 90세 만기 될 때는 환급률이 없는 순수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.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납입하는 중에 내가 어떤 우연한 급격한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이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납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내가 납입한 원금 이상의 책임준비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망할 때는 책임준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금 손해는 거의 안 본다 볼 수가 있고요. 만약에 납입기간 중에 해지한다, 그러면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. 다만 납입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해지형,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. 그래서 환급률과 또 사망 시 책임 준비금은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.